네, 우선 면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은 호분을 칠해 볼 건데요. 호분이 투명해서 칠했을 때도 잘안 보이는데, 호분을 열심히 잘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농도를 진한 파스텔로 우유 정도의 농도로 이제 물하고 아교를 거의 1대1 정도나 아니면 물의 비율을 조금만 더 넣고 잘 계셔가지고 잘 저어주세요, 붓으로. 농도는 파스텔 우유보다 약간 진하거나 아니면 딱그 정도 농도로 하시면 되고, 그 붓에다가 충분히 흠뻑 물을, 뭐라 하지? 호분을 적신 다음에 여기 끝에서부터 이제 면치를 호분을 얼룩지지 않게 하실 건데, 이게 방법이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붓에 물을 충분히 머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물이 이제 충분히 고이기 때문에, 충분히 머금었기 때문에 이제 고여 있지요. 이렇게 물을 고이게 해서 천천히 칠해서 내려가줘요. 이거를 촉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기를 촉촉하게.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충분히 붓에 호분을 적셔서 얘를 천천히 끌어당기시는데, 끌어당길 때막 건조하게 해서 막 빨리 끌어당기지 않고 저처럼 여유를 두고 천천히 끌어당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너무 면적이 크니까 일단 통으로 칠해줘야 되는데, 면적이 크니까 이렇게 중요한 선 부분을 끊어서 내려가 주는 거예요. 차근차근요. 이런 식으로 흰색 부분을 이제 통으로 일단 칠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임을 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차근차근 물을 많이 적셔서 천천히 끌어당겨줘요. 이렇게 칠하는 기법은 뭐 호분이던 뭐 빨간색이던 파란색이던 다 거의 비슷해요. 어떤 특수한 뭐 그런 거를 빼고는 기본적인 면칠은 이렇게 다 물기를 충분히 머금어줘서 이렇게 차례차례 차근차근 내려와 주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야 이제 여기 뭐라 그래? 얼룩이 앉으려면은 물기를 어느 정도 머금으면서 어떻게 내려오냐. 그리고 이렇게 빨리 내려오면 안 돼요. 빨리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섬유에 물감을 흡수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건조하게 해서 빨리 끌고 내려오면은 오히려 더 얼룩이 잘 지게 되는 게 되죠, 이제. 네. 이렇게. 얘가 호분이기 때문에 칠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많이 안 보여요, 원래. 호분이라는 게. 근데 이제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해서 보면은 이제 촉촉한 게 물기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봐가지고 이제 하셔야죠. 일단 전체를 다 하얗게 칠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내가 끌고 내려올 수 있는 면적만 잡아서 요만큼을 끌고 내려와 주는 거예요. 얘가 하얗게 마르면 이제 옆에다가 미리 칠해봤는데, 여기 이제 보이니? 여기 보면은 처음 칠할 때는 이렇게 색이 투명해서 안 보여요. 칠해도. 근데 호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마르면 이렇게 하얗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호분은 칠해놓으면 내가 어디를 칠했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잘 칠해주는 게 중요해요.